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치명인 이채연 대표님과 우리 3040 우리 후배들에게 하실 말씀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명인예주 대표 이채연입니다. 네, 요즘 상당히 바쁘시죠? 네, 늘 바쁘죠, 뭐. 살아가시면서 참 많은 일을 경험하실 텐데, 네. 여성 CEO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요즘 제일 힘들다 아니면 내게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실 때 있으세요? 네,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건 늘 느끼고 있는 점이긴 한데요. 사실 모든 일을 결정하고 또 새로운 일을 또 만들어내고 나가는 거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을 할 때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늘 있을 거예요. 그게 내 개인의 욕심이든 아니면 누구를 위한 희생이든 저의 시간과 노력이 늘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또한 즐겁게 살고 있는 거죠. 일을 그 선택할 때 네.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표님이 만약에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10개인데 네. 나한테 주어진 일이 15개이다.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중요한 게 뭔가를 우선 결정해야겠죠. 내가 이거를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기준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 무리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리를 좀 해나갑니다. 예. 그러면 중요하다는 것도 또 들어가 보면 뭐가 예. 중요한지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건지 아니면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건지 뭐 여러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업의 성공이죠. 그러니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남들을 많이 배려한다는 거는 조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 그게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우리 명인예주 이채연 대표님께서는 첫 번째가 그래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고심하시고 네. 네. 그리고 이 일이 급한 일인가 급하지 않은 일인가 네. 뭐 내일 할 수 있으면 내일로 사실 연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대표님 하시는 일이 많은 사람과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잖아요. 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사실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그런 초점을 제일 먼저 꼽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은 제일 뒤로 미루겠죠. 하지만 나를 믿는 사람들하고는 약속을 빨리 잡아서 빨리 그들에게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 강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강사들 아이가 미팅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 미팅을 했을 때 1번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있느냐 하는 거를 생각해서 순서를 잡고 2번은 저 사람과 내가 일을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우리 회사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주느냐를 생각해서 결정합니다. 네. 첫 번째 신뢰고 두 번째 네. 협업. 네, 협업 세 번째는 성과인데 네, 네. 신뢰라는 게 인간관계가 처음에는 좋다가 나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서로 이익을 위해서 네. 배신을 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실제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이 상대에 대한 실망 배신이라고 느끼는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세요? 네, 처음에 제가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저를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미웠어요. 미워서 분노하고 그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날려야지 내가 그 다음에 전화해서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형식으로 풀어나가지 않고 그들이 나하고 같이 신뢰를 갖지 못했다면 나에게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안만 내가 노력을 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정리하는 수준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 건데 예. 또 하나는 사실은 그쪽 입장을 또 본다면 그렇죠. 오히려 내가 그를 혹시 배신하지 그렇지. 않았을까? 내가 그를 손절하지 않았을까? 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을 근데 그때 기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예. 아니면 이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다. 근데 이 사람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라서 이거는 정말 비즈니스적인 감각으로 협업을 유지한다. 이런 많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때 어떤 판단 기준이 뭔지 궁금한데요. 아, 첫째는 그 사람에게 처음에 제가 신뢰했던 사람이 저를 실망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럼요. 직원이라든지 강사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저는 거의 기회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경우는 없고요. 한 세 번 정도까지 시간을 두고 그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죠. 기다려도 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는 딜리트. 예, 딜리트. 지웁니다. 네. 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그들이 가끔은 다시 또 연락을 해오고 오.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담담하게 얘기를 합니다. 기회를 줄 수는 있으나 또 다시 우리가 실수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당신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받아주는지 않는다, 받아준다 이거는 먼저 결정하지 않고 그가 변했는지 한번 보죠. 한번 체크를 하고. 체크. 그런데 대부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고쳐쓰지 못하죠. 네네. 네. 인간은 고쳐쓰지 못한다는 게 제 철칙이고 근데 그게 계속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한 세 번까지 최소한 3년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리더시죠. 예. 네. 예. 자 오늘은요 대치명인 이채연 대표님과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